안녕하세요. 유진삼 명략입니다. 사주팔자에서 부동산 운과 문서운이 있는가, 있으면 언제 있는가, 그 시기가 언젠가, 이것을 정확히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주를 상담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주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단골 매주로 그 부분을 질문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정확하게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 부분을 고객들이, 상담 의뢰자들이 질문하냐면, 문서운이 있어야 일단 재물을 또 있고, 부동산 속에 큰 돈은 부동산 운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주 팔자에 원국에 부동산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서 운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사주 원국에 부동산 운은 없어도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그 기나긴 세월 속에 반드시 부동산 운이 들어올 시기가 있다. 그 시기만 잘 잡아서,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투자를 해서 그때 크게 성공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사주 명략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찾아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임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임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올해 한 3년 전에 저에게, 2019년도에 저에게 사주를 의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근래 전화와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많이 맞았다, 향후 더 확장하고 또 크게 한번 사업을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서 부동산 운이 어떻냐, 이런 부분을 질문했고, 자기가 공부하고는 틀렸는데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좀 맞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 이야기가 거의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통화를 한 사람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간이 뭘 갖고 태어났냐, 임수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임수. 오행상 수다, 이렇게 보겠죠. 수, 임수. 수를 갖고 태어난 것은 이건 물이죠.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계절을 봐야겠죠. 봄에 물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를 놓고 봐야겠죠. 일단 물을 갖고 태어났으면 이왕이면 봄이라면 만물을 차라게 하고, 여름이면 시원하고, 가을철이면 이제 약간 물의 기운 자체가 용도가 약하겠죠. 그러면 가을철이라면 조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 이 물을 쓰려면. 그런데 임수를 갖고 일간을 태어났다, 계절이 어느 달이냐, 태어난 달이 어느냐 하니까 수월에 태어났다 얘기합니다. 수월. 그러니까 가을철이죠. 수월에 태어났어요. 여기를 보니까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얘를 토극수를 하네, 이렇게 보겠죠. 토가 물을 극한다. 그러니까 사회운에서 이렇게 극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조금 우여곡절을 겪는다. 산전과 수전을 좀 겪을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여곡절을 겪으니까 아, 깡다구는 좀 있겠구나. 예, 여러 당금질을 당했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무술달이다. 태어보니까 무술달이다. 무술은 괴강살이죠. 근데 거대한 토의 기운 자체가 있다. 그러니까 사회운에서 이렇게 거대한 토의 기운이 있으니까 얘 물량은 이미 쫄았죠. 아, 쫄았으니까 뭐냐, 예민하겠구나. 좀 예민하겠다. 얘한테 늘 공격당하니까 뭔가 예를 들면 조금 뒤가 좀 흐리다. 그래서 마무리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태어난 일주 날이 뭐냐 하니까 임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죠. 임무. 와, 이건 뭐냐면 화와 토의 기운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얘가 얘를 완전히 잡아먹고 있어요. 얘를 쪽도 못 쓰겠어요. 왜냐, 물량은 이만큼인데 화와 토의 기운 자체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이 조금 이만큼 있다면 이만한 흙을 갖고 여기다 갖다 들여두면은 이 물은 없어지겠죠. 흙이 많으면 물은 흡수돼서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얘가 불리해요. 이럴 때 이 임수는 뭘 찾느냐? 인성을 찾겠죠. 얘를 좀 누설시켜주는 인성을 찾든지, 자, 인성을 찾겠죠. 금을 찾겠죠. 이렇게 보죠. 인성. 그렇지 않으면 물량이 좀 더 많아져라. 물, 수에 비견비겁을 찾겠죠. 비겁을 찾겠죠.
그렇지 않으면 얘를 눌러주면 식상을 찾겠죠. 식상을 좀 와줘라 해서 식신상관 자체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뭐냐, 얘가 보니까 편관격이야. 편관이니까 임수가 힘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힘을 잃었으니까 당연히 제발 인성이 와서 좀 해줘라, 아니면 물량이 많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주를 보니까, 태어난 시를 보니까 다행히도 여기에 유시에 태어난 거예요. 인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조금 힘을 좀 누설시켜 주겠죠. 그러니까 임수는 누구냐, 얘네들하고 욕을 못 쓰고 얘한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걸 이야기죠. 나는 얘하고 노를 내 이렇게 이야기죠. 근데 이 자리가 어딨냐? 시야, 태어난 시야. 어, 시니까 뭐냐? 직장 자리, 사업장 자리죠. 그래서 이걸 가게 자리라는 게 뭐죠? 사업장이니까 가게 자리. 가게 자리에 인성이 있으니까 얘하고는 못 노니까 나는 얘하고 이렇게 놀고 이렇게 얘는 코드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주입니다. 천간은 뭐냐? 당연히 기유겠죠. 이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기유. 앞 위에 보니까 정관, 편관과 정관이 동시에 토의 기운이 있네. 어, 위에서도 얘를 눌러주고 있네. 극하고 있네. 아이고, 골치 아파. 아, 기본적으로 골이 아픈 사람이겠죠. 뇌가 아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사주는 뭐냐? 뇌가 아프고 간이 작다. 간이 작으니까 좀 간이 작다. 이게 간이 좀 간땡이가 부어야 한대. 간이 작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조심스럽게, 좀 매사 조심스럽다. 그러나 예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게 편관격이죠. 편관용 인수격. 이런 경우는 인성을 쓰게 될 때 편관용 인수격이 되겠죠. 편관용 인수격. 만약에 이제 비겁을 쓴다, 그럼 비겁을 쓴다면 편관용 용겁격이겠죠. 편관용. 그 다음에 얘를 식신상관하면 편관용 식상격이라죠. 식신이나 편관용 식신격 아니면 상관격으로 가겠죠. 근데 얘가, 근데 얘가 이 사교에서는 목을 쓰려니까 목이 없어요. 이쪽 저쪽 들여보니까 얘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얘를 연두를 찾는 거죠. 야, 연두야 빨리 와라 하니까 신유가 들어왔어요. 신유성. 1981년생 신유생입니다. 자, 41세죠. 41세 남자죠. 이렇게 남자. 얘가 들어오면서 또 여기서도 금의 기운 자체를 좀 갖고 들어왔어. 근데 얘가 일로 들어오니까 얘가 거대한 토가 막아요. 힘을 못 써. 이게 누굽니까? 모친이죠. 어머니죠. 어머니는 멀리서만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주에서 어머니는 할머니 같은 엄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 오히려 이 사주에서는 힘이 좀 있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얘는 여기에서 임수는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을 했다. 아, 내가 자립해야 하는구나. 내 스스로 자수성가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얘는 자기 비견비겁을 자기 것으로 쓰면서 여기서 인성 자체를 이 두 가지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뭐냐? 자기 힘 갖고 살아간다. 이렇게 보겠죠. 자기 힘이란 건 뭐냐? 종업원복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맨땅 헤딩해서 나간다. 이걸 인성 자체가 아닌 비견비겁, 식신상관, 오행상 복이 직원을 이야기해주고 나와 함께 일을 해주는 종업원을 이야기해주는데 이 목 자체가 여기에서 잠깐 있지만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지만은 지금 얘가 여기서 크게 힘을 쏟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모든 일을 내가 직접 하나에서 열까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주라는 것이죠. 어쨌든 사주는 장악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이 사주를 다 분해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사주가 문서 부동산 갖고 내가 크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질문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걸 찾아야지. 돈을 버냐? 뭘 갖고 부동산 갖고 버느냐? 그러면 어떤 글자에 부동산에 대한 기운이 있느냐? 찾아봐야겠죠. 부동산아 나와라 하니까 이 술 속에 부동산이 토죠. 여기에 있네. 정화가 있네요. 그러니까 기본 원곡에서는, 사주 원곡에서는 부동산 글자는 일단 깔고는 있다 이걸 얘기했죠. 깔고 있는데 그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에게 운으로 들어오냐? 아니죠. 왜? 대운이라는 게 있는데 대운이 전부 다 얘들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대운의 흐름을 보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대운을 보니까 여기는 정육이 들어오겠죠. 정육, 병신, 을미, 갑옥, 개사 이렇게 나갑니다. 8대운 18, 28, 38, 48. 이 38세에서 저를 상담을 한 사람이 이 갑오대운에 들어와서 저는
야, 가보니까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사주를 공부했는데 이렇게 건조한 상태에 가보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거 사업을 그래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이것이 좀 의아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제 말이 너무 맞았다. 이렇게 코로나와 경기가 안 좋은데 자기는 선방 잘하고 있고 오히려 더 확장하려고 저에게 2차 질문을 한 거죠. 3년 만에 질문을 한 거죠. 더 확장하겠다 이렇게 체인점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 어려운 경기를 자기는 진짜 잘해왔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 질문한 거죠. 이 각오가 들면 이게 건조한 상태에서 들으면 빠방 나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더 좋은 쪽으로 자기에게 그때 이야기를 했느냐. 그래 빨리 분석을 들어가야겠죠. 금이야 금이야 금. 얘도 가을이죠. 토의 기운을 갖고 있지만 얘도 뒤져보면 가을 입추단 말이에요. 가을 들어와 있고 얘는 행져서 어두운데 유시보. 그러니까 구획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다. 이게 구획정리. 금과 수의 기운이 많으니까 당연히 목과 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니까 목화가 들어왔네. 그러니까 운빨이 들어왔네 이걸 이야기했죠. 거기다가 얘가 몸이 합을 하니까 여기에 부동산의 글자가 들어왔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미래 이야기지만 이건 그냥 불부득 뻔하다. 돈 벌고 가게에서 지금 돈 버니까 무조건 땅에 투자를 하라. 그리고 그 땅에 투자한 걸 꼭 건물을 올려라. 그게 바로 이 사주는 무조건 괜찮아. 가보가 돌면은 뭔가 잡업이 일어나고 어떤 행정상황이 아니면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냐? 아니다. 순탄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땅 사고 건물 올려도 그 과정이 너무 순탄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주죠. 그러니까 괜찮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마음껏 내지느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무조건 괜찮다. 그러면 어디에 사야 합니까? 그게 물량이 그래도 조금 부족하니까 얘가 수생목, 목을 해줘야 하니까 수생목이니까 아, 물가 터를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계곡이 있는데 계곡이든지 물가가 있는 쪽을 조금 한번 투자를 해봐. 그쪽에서 근사체 있는 쪽에 그쪽에 계곡 있는 근사체를 아니면 강가 있는 주변 쪽을 한번 그 시골 부석부석을 뒤져서라도 그쪽에서 한번 사봐라. 그러면 그 땅은 싼 땅을 사서 싸게 사서라도 그쪽에서 오히려 터전을 잡아라. 그러면 노후는 괜찮다. 이것을 사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은 너무 선명하게 나오는 사주다. 이런 사주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 나오는 정확하고 실패가 없다. 괜찮다를 보여주고 이건 분명히 미래 이야기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느냐. 순환. 자연은 순환한다. 이 상태에서 얘가 들어오면서 합을 하면서 이 사주에서는 순환을 하는데 사주팔자가 좋은 기운을 맞이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좋은 기운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순항을 하고 있다 이거죠. 역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탄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주는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오에서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길게 좀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얘가 갑오가 되면서 올해 신축년이다. 신축년도 한번 분석해봐라.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면 을미달이 있겠죠. 을미는 예를 들면 7월달이겠죠. 7월에서 8월 초 사이 을미달에도 생각지 않은 돈이 돈이다. 그러니까 뭐냐 한 여름철인데 돈이 있다 이걸 얘기해. 이것도 미래 이야기죠. 한 달 두 달 지나보면 알겠죠. 돈이 오르는가 안 오르는가. 그 다음에 양력으로 10월달 11월달 10월달 다 하반기 괜찮다. 지금 코로나로 문제가 있어서 이 사주는 괜찮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는 신축년이라는 애는 축수매 때리니까 때리죠. 술미 형살 때가 오 이거 기분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냐 문서 잡기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두꺼워다꾸와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운에서 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뭐냐 두드려라 줄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사주라는 거죠. 얘가 들면 축이 들면 축술미 축술 형살 때리는데 너무나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할 거죠. 나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나쁜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것이 나쁜 결 깨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흉인가 길인가 흉충인가 길충인가 형살도 흉인가 길인가를 잘 봐야겠죠. 이것은 길이다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 이민년도 인 자체가 이민이 들어오면서 인 자체가 전반적으로 운세 흐름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다. 이 말은 아주 순탄하다. 그러니까 활동 반경이 넓고 거래운이 좋다. 무조건 치고 나가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주는 이미 예견돼 있다. 어쨌든 조금만 움직여도 재수가 발발한다. 이게 보겠죠. 근데 이런 사주는 사주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의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아하 사주 원곡에 있고 또 운세 흐름이 이렇게 탈 때는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해도 좋겠구나 이런 부분을 한번 유심히 참고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